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네. 어제보다 오늘 아침에 기운이 좀더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아침에 제 출근하는데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연습이 부족하면 항상 떨려요. 연습이 완벽하면 하나도 안 떨려요. 못하는데 잘하려고 하니까 무진장 떨리는 거예요. 정승재. 감사 스마일도 매일 아침마다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떨립니다. 근데 제가 연습이 뭐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연습이 완벽하고 그걸 다 떠나서, 저는 편집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떨리긴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공교롭게 10월 3일 개천절 아침인데,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공휴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퐁당퐁당, 그러니까 9월 30날 일하셨다가 이제 월요일날 일하고 수요일날 일하고 그다음에 금요일날 일하는 월수금 일하고 화목토일 이렇게 또 쉬는 또 임시 공휴일 포함해가지고 국경일이 또 공휴일이 지금 있다 보니까 직장인분들은 좋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저처럼 뭐 공휴일에도 아침에 나와서 방송하는 저로서는 좋지만은 않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방송을 하면서 감스님들과 소통을 하는 이 순간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과 비교되는 청약 당첨 난이도. 많은 분들이 청약에 도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당첨 확률이 1% 미만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 당첨 확률이 456대 1, 0.21%인데 24년 서울 분당제 전체 당첨 확률이 194대 1. 즉, 다시 말해서 1%도 되지 않고, 그나마 조금, 경쟁 당첨 확률이 높은 곳이, 24년 올해 서울 분당제 신혼부부 당첨 확률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일단은 신생아 특례로 해가지고, 이제 신생아 특공이 이제 여기 빠졌는데, 아마 신생아 특공은 조금 더, 당첨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또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표를 갖다 가지고 나왔냐면 청약 당첨이 그 정도로 정말 오징어 게임처럼 힘든 그런 확률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새 아파트를 청약으로 당첨을 갖다 하기를 희망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당첨이 되기가 정말 힘들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나는 당첨을 갖다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열정우주님이라든지 원룡이님이라든지 이런 청약 관련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강의 또한 또 제가 추천드리고 관련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만약에 올해 만약에 내가 안 된다고 하면 내년 내후년에 꼭 청약으로 당첨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네, 신성철님의 인사이트 좀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년 1, 4분기가 마지막, 아마도 가장 알수 없는 리스크라는 측면보다는 말 그대로 예상하기 어려운 시기가 될 듯하다. 그전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압도적인 주제가 다른 것들을 모두 흡수했고, 금리 인하가 충분히 나온 후에는 또 안정적인 상황이 나와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그때까지 미 대선부터 금리 인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이 구간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심하며 대응할 생각이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고 어떤 일이 발생해도 다 가능해 보인다. 어떻게 보면 참 심오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올 4, 4분기, 그러니까 즉 10월부터 내년 1, 4분기 마지막 아마 3월 말까지가 아마 혼란스러운 시장과 혼란스러운 부동산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입니다. 감스님들 많이라도 24년 4, 4분기를 잘 준비하시고 또 내년 25년을 갖다가 미리미리 잘 대비하시란 말씀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진짜로 특이점이 오고 있다. 이게 뭐냐면 뉴욕과 필리핀에 12시간이나 시차가 나는데 영상통화 프로그래밍 줌광이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매일 고객들을 맡고 있다. 그러니까 뉴욕의 레스토랑에서 응대해주는 직원이
필리핀 원격 근로자들로 지금 점원을 갖다가 지금 활용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점원을 고용하려면 최저임금이 16달러를 줘야 되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원격 근로자들은 시간당 3달러를 갖다 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고용주, 즉, 다시 말해서 뉴욕에 있는, 말 그대로 이제, 레스토랑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원격 서비스로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원격 서비스 모델이 합법적이고 아마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적용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고 거의 자영업자분들 종업원을 쓰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고 어떤 식당을 갔더니 자, 키오스크가 있고 사장님이 계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손님 응대. 그런 것까지 다 1인으로 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더 우리나라에도 이제, 물론 당장 확산되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도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감사 스마일이 보니까, 추천 동영상으로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잖아요. 근데 이게 나와서, 집값 폭락 가능성이 낮아. 일본식 붕괴도 없다. 챗 GPT 4.0이 말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작년 3월 30날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챗 GPT에게 물어봤더니 대한민국 집값 글로벌 기준에서 중간 수준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추이는 불확실성이 높아서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수요 공급 상황,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관찰하며 변동에 대비하는 식의 다소 뻔한 답변을 반복적으로 내놓았는데, 일단 집값 대폭락 시대가 온다고 예측한 전문가가 있다고 했더니 챗 GPT가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추이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예측을 제시하기도 한다. 집값 대폭락이 온다는 예측이나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는 보고서 등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는 예측이나 분석에 기반한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다. 미국에서 금리를 내릴 계획이 없는 만큼 대한민국 집값 하락세는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 이때도 이 이야기를 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았고요. 이 조회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794회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가지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해 연말에 제가 또다시 내년 상반기가 서울 집값 바닥이다. 내집 마련 언제 해야 될까? 여기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계속해서 하루라도 빨리 내집 마련을 해야 된다.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내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뭐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도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작년 12월 27일, 3월달, 12월달 따져보니까 6개월 후에, 아, 9개월 후에 이야기를 했고, 또 공교롭게 이제 제가 10개월 후에 지금 다시 지금 또 이야기를 또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기억나는데, 남편 일주기에 소방서에 와플 200만 원 하고 아내 손편지 이런 것들도 했고, 아직 세상은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기에 살만하다. 그리고 모든 일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라고 제가 또 이야기를 했는데, 댓글에 뭐 많은 댓글이 남겨지진 않았는데, 여기에 이제 내집 마련 내집 마련을 갖다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또 내후년까지 살아간다고 또뭐 거의 대다수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뭐 저만 이제 저하고 이제 몇몇 분 빠숑이 포함해가지고 몇몇 분들만 정말 상승할 것이다라고 또 전망을 했는데, 제 자랑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하셔야 된다. 이게 정말 오늘 감사스마일이 드리고 싶은 2024년 10월 3일 개천절날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내집 마련 언제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감사스마일에게도 물어보고 댓글에 남기고 구구절절하게 뭐 메일도 보내시고 하시는데, 남들이 관심 갖지 않으실 때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을 갖다 하려고 할까요? 10월, 11월, 12월 달은 조금 관심이 조금 떨어지죠. 그리고 또 내가 희망하는 지역이 또 너무 올라 버렸다 보니까, 그 대체 지역을 다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의 아파트 가격보다 내년 초, 내년 후반, 내후년이 아마 더 비싸질 것, 그러니까 비싸게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것이다. 집값이 내려갈 요인보다는 올라갈 요인밖에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먼저 이야기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헤럴드경제 고은결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아기곰 집사계 사료 기다리다 큰일 난다. 집은 타이밍보다 있지. 감자스마일도 이 아기곰님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을 뭐 10번 정도 읽었고, 뭐또 빠쇼님의 부동산 멘토님이신 아기곰님, 저는 본명은 모릅니다. 아기곰이라는 감사스마일처럼 저도 이제 아기곰님이 이제 앞으로의 그런 인사이트를 꾸준하게 이제 해 나오시고 계시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작년에 아기곰님이 예측했던 대로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또 내년, 내후년에 그런 시장을 또 부동산을 갖다가 또 이렇게 전망해 주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스마일도 물론 고양시의 빠숑이라는 이런 닉네임, 과분한 닉네임처럼 앞으로도 이제 서북부 쪽에 더 많은 이야기 드리겠지만, 고양시를 떠나서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인사이트를 좀 깊고 넓게 가져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표 부동산 전문가 아기곰님께서 지난 강연 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집 매수를 하게 될때 타이밍보다 투자처가 중요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실수요,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나는 곳을 좀 관심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코엑스에서 헤럴드 머니페스트 24에서 이제 참석자들이 중계화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강연을 경청하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빠쇼님의 그런 오프라인 강의를 정말 빠뜨리지 않고 지금 그러니까 참여하면서 강연을 들으면서 느낀 거지만, 정말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도 강연을 갖다가 듣는 모습들, 부동산에 관심층이 예전에는 20, 30대가 아니었다고 하면, 지금은 정말 젊은 20, 30대 분들도 많이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집값이 떨어질 때 서울 집을 산 사람이 바닥일 때 광주 집을 산 사람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았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타이밍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투자에 실패한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 타이밍을 갖다가 뭐 항상 뭐 이야기를 갖다 안한 사람은 아닙니다. 일단은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그리고 타이밍이 또 부동산 투자에게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타이밍보다는 입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뭐 가격이 만약에 광주라든지 서울, 수도권, 고양시에 이제 가격이 빠졌을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될 지역은 서울을 갖다가 사셔야 되는데, 그 서울을 갖다 살수 있는 타이밍이 2009년도, 10년도, 11년도에도 있었고요. 2017년도에도 있었고요. 2022년도에도 있었어요. 2023년 작년에도 있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때 다들 그런 결정을 못했습니다. 결정을 못했던 이유는, 지난 가격을 받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은 또 제가 심리라고 또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사야지만 관심을 갖거든요. 가격이 내려가면 일단 관심도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에 2009년도부터 12년도까지 지방 부동산 시장 올랐거든요. 오르다 보니까 지방으로 이제 몰리고 서울은 그때 내렸거든요. 서울을 갔다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죠.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서울을 갖다 샀어야 되는데, 그리고 2017년도에도 분명히 서울에 살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21년도 하반기, 22년도 상반기, 23년도까지 분명한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면 뭐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감독님들만이라도 이런 타이밍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입지하고 이두 가지를 놓고, 물론 이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타이밍이 조금 안 맞더라고 하더라도 입지만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소신껏 이야기 드리고요. 2년, 4년, 조금 길게 본다고 하면 10년을 내다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서울 수도권에 지금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나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이라든지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을 갖다가 주목하셔가지고 올 하반기에라도 꼭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타이밍과 그다음에 종목 투자처로 나눠 설명을 했는데, 타이밍에 초점을 맞춘 매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반면에 거래 비용이 높은 주택시장에서 실익이 적다고 분석을 했고요. 반면 투자처를 중시하는 매수는 장기간 묻어두는 투자에 맞는 방법으로 가격대가 박스권에 갇힐 경우엔 수익이 또 적다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집값 하락 전인 97년 10월 서울에 집을 산 사람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올해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281.3%고요. 98년 11월 집값 바닥을 잡은 광주광역시 주택 매수자의 상승률은 119.5%이기 때문에 확실히 서울에 투자를 했던 분, 서울에 내집 마련했던 분이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특히 집값 양극화가 이어지는 추세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데 더욱 지역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 교통망 확충,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 이세 가지를 갖다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입지 가격 상품 이세 가지 그리고 또 요즘에 또 트렌드로 나오는 역세권 대단지 신축 그러니까 이333 트렌드를 갖다가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감스님들만이라도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이 333을 갖다가 대입해서 내가 아파트를 선택한다고 하면 첫 집이라도 실패할 확률이 적을 것 같고 갈아타기 할 때도 이333이 전략으로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에서 아기곰님이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양극화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해당 기간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 아파트 49.1%, 기타 지방 아파트는 4.7%, 10배 정도 지금 넘게 차이가 난다. 많은 사람들이 본전만 되찾으면 집을 팔고 더 좋은 곳을 사려고 하는데 양극화는 특히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더 양극화가 지금 벌어질 거고요. 서울에서도 뭐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이라든지 이런 쪽이 더 많이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거는 서부권에 있는 서대문, 은평, 마포 이쪽을 제가 또 주목을 하고 있고 또 맞붙어 있는 고양시 덕양구를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또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고양시 덕양구를 너무 편파적으로 또 많이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또 일산에 계시는 분들은 서운해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일산의 아파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저는 일산의 아파트보다는 덕양구 아파트를 투자를 하는 게 시간이 지났을 때더 많은 수익률, 그다음에 더 많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아기곰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좋은 투자처라든지 똘똘한 한 채를 강조했지만 감사스마일은 똘똘한 한 채를 떠나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은 한 채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만약 능력이 된다고 하면 좋은 투자처인 만약에 똘똘하진 않아도 서울 수도권에 부채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분께서 똘똘한 집세 채를 갖고 있는데 이를 한 채로 바꾸는 게 낫겠냐는 한 중년 남성 관계의 질문에 현행 주택 정책에서는 부채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세금적 측면에서는 고가 부채를 목표로 주택 수를 더 늘리는 것보다는 부채를 보유하는 게 낫다라고 좀 조언을 했지만 저는 다음번에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아파트 주택 임대 사업자도 조만간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정도가 되면 아파트 주택 임대 사업자도 또 어느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아귀곰님의 그런 오프라인 강의라든지 또 세미나라든지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에 그런 인사이트가 없으신 분들은 아귀곰님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은 꼭 10번 정도를 읽어보시고 부동산에 그런 눈을 갖다가 하루 빨리 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이용환 기자님의 기사인데요. 도대체 집은 언제 사? 수도권 4분기 지방은 내년 노려라.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사시면 되고요. 수도권은 올 4분기,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 사이, 특히 고양시는 GTX A 선운전 개통하기 전에 파주 운정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물론 내년 초에 하셔도 되겠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의 가격보다는 더 비싸게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지방은 내년을 노리면 좋을 것 같은데 감스님들은 되도록이면 지방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서울 수도권 나는 서울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나는 그래도 서울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간 지점인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을 중간 목표로 삼으시고 여기에 내집 마련을 하셨다가 5년, 10년 후에 서울로 갈아타기 하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12월 3일 개천절 되십시오. 고맙습니다.